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생활 SOC와 복지에 방점을 둔 내년도 본 예산 작업의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정부가 인천을 미래 수소자동차 인프라 핵심 기지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주한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50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공공의료 사각지대인 인천의 제2의료원 신설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연수구 적십자병원 사용 문제를 비롯해 지역 제2의료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인천을 미래 수소자동차 인프라 핵심기지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콤플렉스 등 수소 경제기반 조성 움직임 등 인천이 가진 장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시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보면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말께 수소 충전소 등에 대한 법 제정이 실시되니 세부 규정이 확정된 이후 시의 구상을 입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주한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50년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주한산단은 미추홀구 주한동과 서구 가자동 일대에 11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인천에서 부평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국가산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한산단 운영 50년을 맞아 구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창업에 친화적인 산단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